이러고 들어가거들랑 시작.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계집이라도 후에서 전국 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조금 더 독하던가 보더라.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중분에 딱 붙어서 딱. 아니 여보, 아지뱀이고 토마뱀이고 세상이 다 귀찮아. 언제 내게 경공을 갖다 맥혔던가? 아나 봐, 아나 돈, 아나 쌀! 하고 방울 때려놓으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흥수한테 뺨을 맞아놓으니 아나리 돌로 땅이 두껍까지 난 듯 여보시오 바라보니 건너산 빗달길에서 짝지 짚고 쩔뚝 보는 모양이 동과 쌀을 많이 얻어온 듯하거늘 흥보가 당도하니 여보 용감 얼마나 가지고 왔소?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말어. 아니 또 맞아 꾸려. 여보 내 말을 들어보.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양주분이 어찌 구하시던지 전곡을 많이 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요놈의 강정모 둥에서 도적을 만나 모조리 다 빼앗기고 매만 실컷 맞고 왔네 그려. 금고 마루라 이 말을 듣더니 힘없이 물그러 연습들을 많이 하셨어요. 잘하시네. 이렇듯이 설리 울 적에 흥보를 달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쭉 내려온다. 쭉 하나 내려온다. 관장 세골이 질게 따라
이게 떼창이 것이 뭐야? 떼창이? 떼창이 장점인가? 떼창이 겁나게 잘하게 들려보네. 겁나게 잘하게 들려본 게 나는 한번 안 하고 해볼라니. 이제 어디였어? 중타령만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요소요소에 고수들이 숨어 있으니까로 어디 한번 그냥 들어볼라니. 디테일이. 그렇지, 디테일이 문제지. 그래도 우선 대강 줄기만 해도 잘하시는 거야. 이건 디테일을 잘 살려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야. 중 내려 시작. 중 내려 온다. 중 하나 내려 온다. 거둥을 거둥 보소. 거둥을 거둥을 보아. 멀리 언중 다 떨어진 송아. 요리 성치고 저리 성치고 엉엉 물러쓰고 노당 노당 말리시는구나. 완전히 말려. 호흡을 끊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아하 시작. 괜찮게 되었네. 뒤에 가서 조금 저기 막 헤이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노래를 배워도 뒤에 게 짧으니 저기 연습 기간이 짧으니까 앞에는 잘하고 강하고 뒤에 약한 것은 후반에 약한 건 어쩔 수가 없어. 예. 네. 뒤에 10번 하면 앞에는 한 20번 하.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래. 그렇지. 누적된 그 학습이 많거든. 연습도 많고. 그러니까 앞에가 확실히 잘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저기 앞에보다 뒤가 약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더 많이 해요. 세월이 흘러야 이제 그놈이 앞에만큼 자르게 되더라고. 네. 그 어쩔 수가 없어. 어디? 거기는
연구를 해온 거야. 아니, 스님네들 또 그 목소리 못 내요. 자, 한 번만 그러면 거기를 더 해볼까? 목소리 목이에요. 아하시다. 해야 돼. 으부터. 장단이 시작. 으부터. 나 이렇게 나는 먹고 들어가. 나아아아아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지. 다시. 아하시다. 앞에 저 저기서 으으 해갖고 그 반장난을 먹고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임 아하하 아흐 어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시작 다시 할게요. 아하 시작. 시치 시다 어는 다시 새로운 장단이 시작되죠. 나 요놈 먼저 또 먹고 들어가 장단을 하나 둘을 먹고 나 하고 다 다시 아하 아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아하 아하 아 이렇게 됐죠. 시 다시 나 아하 아하 아 붙이면 아시다 아하 참 슬프고도 난 여기가 너무 슬프고도 유려하고 슬퍼. 여기가 여기를 되게 멋있게 해야 노래가 아, 그치 스님의 그 염원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연불 소리 연불 소리에 이거 있지. 그러면서 연불하고 내려오는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내소수 구홍덕에요 해양삼천시로만 봉이조성전하 수만세요 왕비전하 수재연 세자조하 수천추 국태민안범 으전남후암미타불 이렇게 하면서 좋아. 판소리를 오면서 더 멋있게 사, 판소리를 오면서 세련화 됐죠. 응. 구성지고 세련화 됐죠. 어떻게 되면 조금 속스러워진 거죠. 그게 이거보다 심플하고 훨씬 덜 속스러웠을 테고 덜 세련됐죠. 근데 세련된다는 것이 때묻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게 속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 민간세로 오고 예술계로 오면 어쩌겠어요. 그 사람들의 속성상 그렇게는 못하는데
더 막 세련시키고 안달인데 더 막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 속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스님들의 속성과 예술인의 속성은 다르니까요. 스님들이요? 그러겠죠. 대부분은. 네. 네. 대부분은 그러시겠죠.